아, 인천 분들, 여기 어떻게 된 겁니까? 아, 왜 이렇게 됐나요? 아이, 너무하네. 누가 똥 뿌렸나? 안녕하세요, 찌리박입니다. 오늘은요, 무언가 꿈과 사랑의 도시 인천시티에서 짬낚시를 해볼 건데요. 먼저 이곳 소개를 하자면요,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류가 어마무시하고 엄청난 곳으로서 한번 던지고 잠깐 눈만 두번 깜빡이면 추가 군산까지 내려간다는 무시무시한 곳으로서 주어종은 망댕이지만 운 좋으면 철마다 생각지도 못한 아주 다양스한 아가미가 나온다는 놀라운 사실. 아무튼 오늘 저한테도 좋은 운이 따라줄지 기대를 가지고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캐스팅 들어갑니다. 아싸! 아, 애매한데 떨어졌네. 여기에 월비도 주차장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상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. 지금 뒤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있죠.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물이 차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물 빠지면 수심이 엄청 깊어요. 그리고 한 여기서 한 70m? 저기 앞에 70m 정도? 그 정도 던지면 항상 밑걸림이 있더라고요. 쓰레기인지 아니면 돌덩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멀리 던지면 밑걸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, 다람쥐. 아, 여러분,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전에 옆에 먼저 와 계신 조사님한테 뭐 좀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꼼짝도 안 한다 그러네요. 아, 여러분도 기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. 아무래도 오늘 캐스팅 연습만 실컷 하고 돌아갈 것 같아요. 아, 인천분들, 여기 어떻게 된 겁니까? 아, 왜 이렇게 됐나요? 아이, 너무하네. 누가 똥 뿌렸나? 아, 여기 시방하고 똑같잖아. 아이, 젠장할. 아이씨. 아, 왜 밑걸림까지 있어? 아이씨, 안 돼. 내 비싼 줄, 씨. 야이씨. 떼놔! 야이씨! 오, 좀 전에 입질 있었는데? 뭐야? 망댕이겠죠?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. 아, 아무래도 먹고 튄 것 같은데, 암튼 입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. 야이씨! 아, 여기 밑걸림이. 아이씨. 와, 바늘 두 개 다 틀렸어요. 아, 밑에 뭐지? 쓰레기가 많은가? 지금 밑걸림 때문에 포인트를 조금 옮겼는데도 여기도 똑같네요. 아, 옛날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. 아, 밑걸림 너무 심한데요? 아, 아무래도 글러먹었네요. 글러먹었어. 마지막 지랭이를 던지고 접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월미도에서 깔짝거려 봤는데요. 와, 여기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를 떠나서 밑걸림이 정말 어마무시해졌네요.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재미없으셨어도 여러분들은 완전 좆대구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 다음에 봐요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을왕리 나갈 걸.